정통 사극이고 묵직하고 진중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의 웃음 포인트가 들어가면 관객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각색을 넣으셨다고 해요.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인조가 김유재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얄미울 때마다 좀 꾸짖기도 하고 대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최명기를 하도 핍박을 하니까 같이 보내버리잖아요. 총에 적진에 같이 갔다 오라고.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사료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감독님께서 관객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넣으신 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실제 모습보다 비중도 좀 줄고 조금은 조금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게감이 덜하게 각색된 면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나만의 산성과 실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학생분들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되게 열기가 뜨겁게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봐주셔서 저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께서도 학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 석유가 터졌습니까? 통일이 됐습니까? 사방군데 어두운 상황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역사적 남한산성 관련된 내용을 영화로 봤는데요. 영조께서 남긴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잊지 말자. 그리고 정조의 한마디, 하나 되자. 이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GV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삶과 죽음의 아름다운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특별한 밤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